유베라 특급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초대 손님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유베라의 공식 경제 1타 강사지요, 경제 인기 너튜버 슈카 씨를 모시고 월간 슈카로 함께합니다. 슈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배고픈 라디오에 거의 두 달 가까이 만에 왔어요. 지금 앉아서 방금 전 한 얘기도 언제 바뀌었어요? 라고. 예, 언제 낮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내가 우리 딱 그때 만났을 때 이거 두 번 하시는 거 아니죠? 하루에 이거 돈 많이 벌겠다고. 너무 두 번 하다니. 하루에 하시는 거 아니죠? 라디오를 두탕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슈카 씨야말로 적당히 긁어 모으세요. 에헤이. 슈카 그 코믹스 채널. 그거 내가 그 짜잘하게 그거 뭐하러 하냐 그랬더니 그게 또 그렇게 커졌대. 여러분, 연예인이 일반인 팹니다. 일반인 되겠습니까? 야, 연예인이 일반인을 돈으로 구박하네. 여보세요. 섭섭합니다. 서운해요. 300만이 넘는 유튜버가 이렇게 피해갑니다. 푼돈을 모아야 이 뭐 좀 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민상 씨처럼 큰 돈씩 모으면 저도 좋겠는데. 내가 이거 한번 하면 얼마나 나온다고 이거. 그냥 푼돈 모으는 거지요. 무슨 소리예요. 그 영상 하나만 못합니다. 힘듭니다. 예? 그나저나 네. 올 여름에 휴가는 좀 다녀왔어요? 지금? 저는 지금 이 푼돈 모으느라고 휴가를 6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본인 바쁜 거야 휴가 못 가는 거 알겠는데 네. 집에 애기들도 있잖아요. 네네. 아빠랑 같이 한번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빼고 가지요? 잘 갔다 와라. 아, 안타깝네요. 뭘 안타깝네요. 왜 딩동댕을 치는 겁니까? 안타깝 너무. 근데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 기분 탓인가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앞에 보니까 네. 무슨 누구 출출이 뭐 하면은 뭐 네. 보내드려요 하던데 네. 휴가 못 간 저를 위한 네. 하와이 항공권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우리가 하와이 항공권이 어디 있어요? 준비할 수 있지요. 우리도 푼돈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도넛 세트 뭐 아이스크림 이거밖에 못 드려요. 그래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재정적 지원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서요? 광고 같은 것 좀 있으면 물어다 주세요. 일반인 연예인 지원하라고요? 일반인이라니. 와, 얼마 전에 저 제가 엊그저께 그 너튜브 예. 채널에 알고리즘으로 그게 뜨더라고요. 네. 슈카월드 네. 과연 그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하는가. 네네. 공중파와 슈카월드, 땡선일보와 슈카월드 어느 쪽이냐. 아, 그거는 네, 그 정도를 지금 다룹니다. 이게 어그로 끌기 좋은 주제니까 제목을 야,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슈카월드가 SBS를 대체한다. 그게 지금 말이 돼? 그럼 바꿔요. 그게 되면 바꿔. SBS 줘요. 내가 이거 줄게. 야, 이거 기사 쓰십시오. 슈카 바로 SBS 바꿉니다, 내놔. 바로. SBS 내놔. 말이 안 되는 비교지요. 슈카월드면 SBS 등가 교환 가능해. 꼭 유민상 같은 분이 그래요. 야, 부럽다. 그럼 유민상과 슈카 바꿔. 그러면 안 바꾸지. 나랑 슈카랑 바꾸자고요? 바꾸자 그럼 안 바꾸죠 당연히. 바꾸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서 못 바꾸는 거예요. 에이, 이끌 수가 없잖아. 안되죠. 연예인이 사람처럼 저렇게 자 송강호 출출이가 슈카님은 노래도 잘할 것 같아요. 말투나 딕션이 야무지셔요. 아 제가 이래봬도 네. 음? 복면가왕 출신입니다. 복면가왕 그 노래 부르는 건 그거 한번 갔다 온 거예요? 한 번 더 왔는데 복면가왕 때 그 마음의 충격을 받고 야,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긴 예.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는데 끝까지 볼 수 없는 걸 아마 아니에요. 제가 복면가왕 대기실에서 네. 앞에 가왕분이 노래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들으면서 제가 저분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심각한 자기심을 그 많이 받았습니다. 자괴감을. 본인이 잘못 생각했네요. 뭐 어떻게 본인이 가왕이랑 붙어요. 거기 1라운드 1라운드 1라운드에 탈락했죠. 예, 예.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제작진이 한 소절 불러달래요. 어떤 거요? 그때 불렀던 거. 그때요? 그때 예. 뭘 불렀지?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불렀지? 왜 이래요? 아우 기억이 안 나네요. 노래 불렀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가 뭐 불렀는지 왜 몰라요. 아닙니다. 부작했습니다. 안 하려고 해. 잘 때마다 생각이 나요. 좋아서 넘어갑시다. 알았어요. 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 무슨 소리 있어요? 아, 왜요? 왜요? 여러분 듣고 싶으신 분은 아닙니다. 검색해서 예. 자 월간 슈카 오늘부터는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는 게 아니라 네네. 화제의 경제 이슈와 우리 출출이들이 경제 궁금증한 걸 이 시간에 문자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많이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출이들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번호 샵1035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그거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제 네네. 궁금증부터 물어볼까 하는데요. 네. 자 경제를 알지 못하는 경알못 꿀디가 선정한 오늘의 질문은 금리. 자 금리. 금리요? 요거 최근에 영상 다룬 것도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네네. 거의 낮춘다. 네. 쪽으로 확정됐잖아요. 그 우리나라 이거 낮추고 이게 제가 중요해서 그래요.
자, 본인의 살이 사욕이 얼굴에 가득 써 있네요. 아니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네. 내려갑니까 이거 조만간에 어떻게 됩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도 혹시 받는 그런 표정을 강하게 짓고 계시는데. 그래, 지금 해야 된다고. 나 지금 9월에 이사철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영향 받아요. 네. 이거 지금. 아, 금리요. 9월에. 예. 지금 미국에는 금리 내리는 게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됐죠. 지금 거의 확정이에요. 예, 선언과 비슷한 걸 했으니까. 선언과 비슷한 걸 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내린다가 이제 컨센서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보통 0.5잖아요. 0.25씩 내리죠. 아, 0.25씩. 네, 0.25씩 내리는데 올해 금리 결정을 세 번 하거든요. 네. 세 번 다 내린다가 일종의 컨센서스입니다. 거의 확정하다. 확정까지는 아닌데 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아, 거죠. 그렇게 보인다 추세로. 예, 예. 그러면 0.75%에서 많으면 1%까지 올 말까지. 올 말까지. 그럼 되게 빨리 가겠네. 그죠, 나름 빠른 거죠. 9월에 한번 하고 뭐 10월에 한 번 하고 11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하고 그런 식이 빨리 예. 쭉쭉 가는 거네. 속도감 있게 내릴 것 같은 분위기를 마구마구 풀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따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세 번 다 내려요? 아,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중요해. 아, 세 번 다는 아닐 것 같고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이 네. 내리긴 내릴 건데 네. 속도는 미국보다 좀 느리다. 아. 폭도 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폭이 적으면 0.25 우리도 0.25 아니에요? 그러니까 0.25씩 내리는데 걔네 세 번 네. 내릴 때 우린 두 번 내린다든지 세 번 아, 내릴 때 뭐 한 번 내린다든지 이런 거니까 아. 지금 시장은 한 두 번 정도는 비교적 빠르게 따라갈 것 같은데 아. 지금 우리가 3.5%거든요. 기준금리가. 네. 그러면 0.25%씩 두 번 내리면 0.5% 내린 거니까 네. 3%까지는 빨리 내려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거기서부터 더 내릴 수 있느냐 는 거는 이제 경기 상황을 좀 2점대까지 와 2점대까지 네, 그러면 지금 은행의 상품들 보통 한 그래도 3%대 왔다 갔다 나와 있겠는데 대출 금리요? 근데 대출 금리는 빠르게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원래 이거 빠르게 영향 받아가지고 먼저 내릴 텐데. 어, 예금 금리는 빠르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예금 금리가 내려가요? 예금 금리는 아니 대출 금리요. 빨리 내려가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예금 금리는 없는데. 예금 금리는 안 돼. 예, 대출 금리는 예. 원래 조금 천천히 내려가고 아~ 그 요즘에 예. 부동산 가격이 좀 꿈틀꿈틀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예. 특히 뭐 강남 3구는 뭐 이미 최고가를 넘어 막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까 봐 이 네. 대출 쪽에서 요즘 좀 천천히 내리기도 하고 좀 대출 나가는 것 좀 조이고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요 고 얘기가 네네.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전세값은 지금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거의 한 몇 년 동안 정확히 개월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4년 전인가 그때보다도 더 많이 올랐죠. 아, 훨씬 올랐죠. 이건 왜 갑자기 무슨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매월 올라간 게 벌써 몇 년째 연 단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일단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는 네. 첫째 그 우리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모든 돈에 그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전세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네, 그건 받으면 괜찮잖아 전세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 대출을 내가 3%를 받았으면 전세론 예를 들면 4%는 받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 두 번째가 전세 사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전세 그렇죠. 사기가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네. 빌라에 안 가요. 아, 연립 이런 데 잘 안 가요. 그쪽은 오히려 전세값이 크게 적은 없을 그쪽은 테고. 전세값이 안 오른 정도가 아니라 그쪽은 오히려 지금 풍비박산이고 서로 다 무서워하니까 지금. 무서워하고 안 가고 근데 글로 가려는 수요들이 아하. 전부 다 아파트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좀 차라리 좀 안전한 데로 가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전세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풍선효과죠. 아, 풍선효과. 한쪽을 더. 누르니까 이쪽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빌라로도 좀 소화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완전히 이쪽으로 그냥. 그렇죠. 빌라나 어떤 오피스텔 뭐 이쪽 연립 이쪽이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지. 굉장히 그때 영향을 받았고 또 요즘 건설 가격, 건축 가격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또 많이 또 못 짓어요. 질 때 많이 짓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급 물량도 좀 부족하고 악순환이네. 여러 가지가 이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집값도 같이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장기적으로 네. 집값을 좀 미는 효과가 있죠. 미는 효과가 있고 예,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야 이럴 바에 내가 집 산다. 이런 그치, 사람들이 그치. 많이 생기니까 그렇지 불안하니까 맨날 아 이게 이런 인생 싫거든 짜증 나거든 맨날 또 2년마다 한 번씩 이사 가야 되고 그거 아,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렇죠 야 내가 질러버릴까 생각이 되죠 답답해서라도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다 꿈틀꿈틀 요즘 좀 꿈틀꿈틀해요 아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또 그렇게 쉽게 내리면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무서워서 금리 잘 못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만약에 2점대로 내려가면 지금이다 또 오를지 모른다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많이 경제만 보면은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해 버리면
부동산 가격 확 오르면 또 경제에 영향이 또 안 좋잖아요. 확 또 큰일 나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빨리는 못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우리는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좀 꼈죠. 껴버렸네. 좀 꼈어요. 그러니까 해외는 내린다 뭐 어쩐다 하더라도 해외는 이제 많이 올리고 많이 내리는데 우리는 적게 올리고 내리려니까 부동산 눈치 보이고 이런 상황이죠. 하여튼 금리가 변동이 있을 것 같긴 하다라는 얘기. 그러면 아이고 9월에 영향을 받나 큰일이네. 자. 아유 유민상 씨는 예, 예. 부자시니까 그냥 화끈하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냥 뭐 영세하다고 나도. 아유 연예인 영세하대요. 아 물론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축하 채널 두 개가 잘 되고 있어. 자 요거 한번 얘기 물어볼게요. 네네. 오늘 새벽에 493의 주출이가 물어봤네요.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주식은 엄청 떨어졌어요. 이거 네. AI 시장의 버블 때문인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 이하라서 그런 건지 이거 왜 그래요? 라고. 야, 이거를 알 정도면은 주식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 그럼요. 엔비디아 실적이 어젯밤이니까. 우리 저 제작진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들 그렇고 이제 궁금해 합니다. 네. 이거 왜 그러냐? 그 혹시 엔비디아 사신 건 아니시죠?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쉬 얘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큰 경제 이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 여기가 예. 지금 폭주였으니까 거의. 네. 예상보다 나름 좋게 나왔어요. 오. 사람들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 예. 제 생각에는 원래 뉴스라는 거는 예. 뉴스가 막 루머가 막 생길 때 사고 뉴스가 발표되면 팔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야, 정말. 불을 막 떼려 그럴 때 사고 막상 불을 떼면은 이제 그 뉴스가 소진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파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번 실적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많이 올려놨어요. 아, 이미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알고 다 그냥 거의 고점의 부근에 갈 정도로 가격을 많이 올렸으니까 실적이 한번 빵 터져서 이제 재료가 소멸됐잖아요. 더 이상은 이제 당분간은 조용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뭐가 있을까 싶으니까 일단 포지션을 정리하는 쪽이 가장 많은 게 이게 가장 큰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됐죠. 또 뭐 또 자잘한 이유는 사실 많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나왔듯이 뭐 엔비디아 AI 버블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사실 그렇지. 있고요. 뭐 새로 나온 칩에 뭐가 문제가 있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자잘한 우려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한번 쉬다 가자. 라는 인식이 시장에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뭐 그런 것도 살짝 본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미국에서 나사 가지고 엔비디아 너무 올라가니까 뭐 쪼개나 뭐나 뭐 그런다고. 엔비디아를 쪼개는 게 아니라 구글 같은 경우에 반독점에 지금 걸려갖고 구글도 그렇고 구글 지금 소송 걸려 있죠. 아. 잘못하면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아. 미국은 무서운 나라예요. 이야. 세계적인 기업도 쪼개버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쪼개질 뻔했습니다. 아 그래요? 익스플로러 껴팔다가 옛날에 그런 거 한번 제대로 걸리면은 익스플로러가 옛날에 세계를 지배했지. 인터넷 지배했지. 익스플로러 기억나시죠? 아유 지금도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2자 돼 있는 거 파랗게 예. 그거 무료로 껴팔아서 옛날에 그 네스케이프라고 있었습니다.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네스케이프를 얘네가 죽여버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독점자로 들어가니까 독점하니까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쪼갤려고 그랬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죄송합니다 하고 뒤로 후퇴했죠. 그래서 지금은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렇죠. 익스플로러가 대세가 아니죠. 뭐가 대세가 됐습니까? 그렇죠. 뭐 크롬이라든가. 크롬이 대세가 됐죠. 잠깐만. 아 그러네. 아 그것도 구글 쪽으로 넘어갔네. 구글 쪽으로 넘어. 그러니까 쪼갤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한 발 빼면은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차지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야 무섭네. 독점에 관해서는 아주 칼 같은 나라입니다. 야 여기도 무섭네. 자 그리고 어떤 이게 출출 이거 저 문자도 없다는 얘기는 출출이 질문 아닌 거라 아닌지라는 얘기잖아요. 아 본인들 질문입니까? 제작진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네. 엔비디아 전고점에 다시 한번 갈 수는 없을까요?라고 이 정도면은 이거 네, 다시 갈 수 있죠. 왜냐하면은 네? 다만 그건 있습니다. 일단 AI의 어떤 대한 기대감과 가격 산정이 한번 됐던 것 같아요. 느낌상은 그 기대감이 팍 튄 다음에 일단은 오케이 차익 실현 정도. 그래서 좀 숨 죽이고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새로운 뭔가가 예를 들면 오픈 AI가 새로운 거 발표했어. 그렇지 뭐가 있어야지. 뭐가 발표했어. 구글 AI가 뭐 새로운 걸 발표했어. 뭐 이런 뉴스가 좀 받쳐주면은 전고점에 갈 걸 생각이 하는데 AI 발달은 워낙에 빠르니까. 그렇죠. 뭐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 게 있을까? 있죠. AI도? 지금까지 우리가 나온 거는 그 LLM이라 그래서 그 라지 랭귀지 모델 한마디로 말로만 되는 거잖아요. 뭐뭐 해줘 어떻게 생각해? 뭐 글로 막 치면은 말처럼 사람 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축하 못생겼어요 이거. 축하 못생겼어요 그럼 거짓말하지 마세요. You are liar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그렇게 쳤을 때 예를 들면은 나 은행 계좌 은행 뭐 예금 들어줘 그러면 아직 들어주는 건 없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대화하는 건 있는데 행동으로 옮겨준 AI는 아직 연결까지는 잘 안 됐거든요. 그거를 실행까지 자기가 쭉 한다. 실행까지 쭉 하는 AI가 만약에 등장하면은 엮어가지고.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그러면 사람이 진짜 나중에 미래에 바보 된다는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네. 나중에 가면 AI가 다 하는 거잖아. 뭐 예를 들면은 뭐 나 돈 잘 벌게 해줘, 좋은데 투자해줘, 그럼 좋은데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삼성전자 사줘, 아니면 꿀지에 그 문자 보내줘. 그렇지. 나 공짜 도넛 좀 받아보자. 그럼 내가 너 문자 받기 좋은 문자를 뽑아줘 하면은 유료로 하지 마, 고릴라로 보내. 그럼 내가 고릴라로 보내주고. 슬픈 사연도 막 써서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뭐 이런 거 막 거짓말로 지어내고. 거짓말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애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가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건데. 계좌번호 비밀번호 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제. AI가 대신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자 이제 유일한 초대석 우리 만남의 강장 경제인기노트 슈카 씨를 모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 월간 슈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나 이런 거는요. 절대로 이분 말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또.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 니니가 확 저 맞추고 다 틀렸잖아요. 밥줄에서 그 참. 본인 선택대로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빼자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었네요. 짧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노래를 듣고 2부에서 더 이야기를 떠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도 없다던데요. 노래도 없어요? 너무 떠들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이 길어요. 2부로 가겠습니다. 자 유베라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오늘은 경제 인기 유튜버인 슈카 씨를 모시고 월간 슈카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돌발 퀴즈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슈슈리들이 또 퀴즈를 내려다 봐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돌발 퀴즈 나갑니다. 빵빵. 자 문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이 적은 집을 골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 방식 과연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 보기까지 드립니다. 1번 갭 투자, 2번 묻지마 투자, 3번 분산 투자.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뭐 차익을 노린다. 시세의 차익을 노린다라는 게 힌트가 되겠네요. 자 이거 뭐 쉽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열을 출출이들과 함께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질문들을 답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049 출출이가요. 올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켜고 살았더니 전기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부담이 확대는데 한전 적자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라고 하는데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에어컨을 내내 켜고 살았거든요. 꽤 나오는 것 같던데. 요즘에 전기요금 이제 곧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아직 안 올린 거죠? 가스요금은 8월 달에 올렸고요. 도시가스요금을 올렸습니다. 올렸구나. 이제 전기요금도 하반기에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올 여름까지는 계산 안 해줘요, 그래도? 올 여름까지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래도 넘어가겠네. 요거는 그래도 넘어갔죠. 그러면 이제 겨울인데 올 여름 너무 더웠죠? 너무 더웠죠? 에어컨 많이 쓰셨죠? 계속 켜고 살았어요. 올 여름이 역대 가장 전력을 또 많이 쓴 여름이지요. 매월, 매주, 거의 매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지. 일주일 사이에도 몇 번 경신을 했고 2주일 사이에 한 4번 기록을 경신했어요. 근데 그런 뉴스를 많이 보진 못했네. 그냥 그렇게만 얘기가 있었고 뭐 경신했다. 전기세는 너무 엄청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은데. 하도 많이 경신을 하니까 뉴스를 계속 낼 수가 없어요. 오늘도 갱신이에요? 내일도 갱신이에요?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 갱신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본 게 8월 20일인가? 그때가 또 역대 최고 갱신이었는데 또 요즘에 이번 여름에 잘 보시면 희한하게 덥고 습한데 햇빛이 쨍하다기보다는 가끔 좀 어둑어둑하고 비가 막 어느 날 갑자기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고 난리 치니까 게다가 태풍이 오는 듯 마는 듯 뭐 이러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저기 베트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세부예요 우리 약간 동남아시아 같고 근데 이게 세부 사람들이 자기네 시원한 세부로 왔어 오세요 그런데 맞아 너무 더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전력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태양광 전력 많이 생산하잖아요. 태양이 자꾸 가려 전력 생산에 또 약간
좋지도 않았어요. 아, 그게 또 그런 게 생각도 못했네. 아. 그러다 보니까 여유 전력도 굉장히 적었고 하여튼 예, 요즘 전기 인상, 전기 요금 때문에 네. 사람들의 관심 되게 걱정이 많으시죠. 인상폭은 얼마나 돼요? 인상폭은 지금 사실 아까 한전 적자 물어보셨는데 네. 한전 적자가 좀 2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뭐 일반 기업이라면은 이미 망했다. 하지만 그렇지 이거 국영기업이니까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렇게 등등 예 세금으로 당연히 버티고 있는데 예 버티고 또 우리가 전기요금으로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제 학자들은 네.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쪽이 많고요 적자를 없애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을 생각했을 때는 천천히 너무 많이 올리면 저항이 너무 많이 올리면은 네.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리자. 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어느 쪽의 말을 더 들어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래도 아마 인상폭이 조금은 될 것 같아요. 적자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버틸 수는 없다. 좀 정상화 시키는 게 필요하죠.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그걸 네. 그대로 다 반영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맞아, 있었어. 독일, 영국 막 전기료가 몇 배씩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선진국 독일에 만약에 한국인들이 놀러 가면은 그 호텔 이런 데도 에어컨을 안 켜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느 그때 우리 저기 교육 그 우리 강사님한테 들어가지고 그죠? 어느 나라였나 막 폭탄 거의 막 맞아가지고 전기세로. 그렇죠.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선진국인데 그 돈 많은 국가 국민들이 부채질하고 뭐 있어요. 빵 못 굽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더워서 맞습니다.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올랐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좀 네. 억눌렀죠. 많은 나라들이 많이 억눌렀는데 우리도 그런 편이어서 한전의 적자가 굉장히 커졌다. 맞아, 하반기에는 전기 수요가 좀 감소되니까 올 것 같다. 예예. 네. 예. 자, 또 다음 거는 박진아 출출이 슈카님 근데 금시세가 금 얘기 또 나네. 금시세가 5만 원 할 때 애들 돌반지 받은 거 꽤 많이 모아뒀거든요. 이거 근데 계속 집에 보관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애들 통장에 넣어서 좀 불려야 될까요? 라고 이걸 그 통장에 넣어서 불린다는 얘기는 뭐야? 현금으로 바꿔서 금을 현금으로 바꿀 때는 세금을 상당히 많이 띠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은빵, 우리 보통 금은빵 가나요? 금 이제 금 매집하는 데가 있죠. 네. 금거래소들이 있는데 예, 이거 부가가치세 10%가 무조건 붙고 또 그분들의 수수료도 붙기 때문에 이 현물로 금을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 거래소에 가시면은 현물 말고 그냥 그 무형으로 마치 주식처럼 그치, 금 투자 그때 얘기했던 거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거? 지금 금반지는 그렇다고 네. 할 수 없는 거죠. 잖아요. 네.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고 게다가 금리 인하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지금 당장 뭐 돈이 필요하면은 네. 뭐 하실 필요도 있겠지만 아이들 통장에 넣어서 불려야 하려면은 뭐 금 투자도 일부분 일정 부분 자산 배분이 되니까 뭐 가지고 계신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예 그냥 금 그냥 차라리 그냥 지금 현물로 갖고 있어라. 이미 갖고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라. 현물을 지금 사는 거는 좀 부담이 되지만 예. 지금 이미 갖고 계신 거라면은 굳이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지금 뭐야? 금 3. 금시세 쳐봤는데 3.75g에 3.75g이 뭐 뭔 단위지? 이게 한돈 아닌가 아닐 텐데. 406,570 엄청납니다. 요즘에 한돈 맞아? 한돈에 40만 원이야? 요즘에 금반지 한돈짜리 못 해 줘요. 뭐 절대 못 한다 그러더라고. 요즘에 아이들용 금반지 따로 나왔습니다. 아, 섞인 거. 예. 뭐가 4분의 1 돈. 아, 그런 거. 그래야지. 굉장히 작은 거. 40만 원인데. 옛날에는 막 둘이 모아 한 돈 샀잖아요. 네. 요즘엔 네 명이서 한 돈 삽니다. 그러네. 40만 원이니까. 40만 원이니까. 금한 돈에 40만 원 됐어? 나 20 얼마 때 본 것 같은데. 40만 원? 옛날과 다르죠. 이야, 난리 났네. 그래서 우리 윤연경 출출이는 금값이 요즘에 엄청 올랐는데 더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좀 금을 사야 될까요? 라는. 근데 다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금은 네. 이자가 없습니다. 아, 이자가 없다. 예, 예. 자연스럽게 오르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자가 나오는 상품이 아니에요. 아, 내가 돈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을 내가 뭐 1억 원어치 갖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은행 예금에 1억 원을 넣으면 4% 오르니까 내년에 그렇죠. 당연히 1억 4백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아요. 없죠, 없죠. 오른 것만큼이 그냥 오른 거잖아요. 것만큼만 있을 뿐이지. 네. 그래서 굉장히 길게 보면은 이제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유력한 투자 상품인데 네. 예를 들면 좀 단기적이다. 네.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유력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고를 그렇죠. 짧게 하고로 이런 게 아니다. 금이라는 게 막 20% 30% 이렇게 오르진 않아요. 그 주식 모양 어느 날 갑자기 그쵸? 갑자기 뚝 이런 게 아니다. 상한가로 가진 않습니다. 금값 갑자기 상한가. 그렇죠. 좀 천천히 오르고 빠질 때도 좀 천천히 빠지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수익 폭은 좀 되지만 막 그렇게 출렁이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고
뭐 금을 잃으면 자산 배분 내 전체 자산 중에 조금 사야겠다 이런 거는 가능한데 네. 금을 투자 목적으로 사시려면 굉장히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지. 예, 짧게 예. 생각하면 안 된다. 이자가 안 나온다. 이자가 안 나오는 게 최고의 단점입니다. 아, 당장 뭐 이렇게 이자 올라 붙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붙는 이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금 투자가 나쁘진 않아요. 국가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원래 달러로 갖고 있잖아요. 외환 보유고. 예. 근데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미국 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미국 달러 갖고 있다가 쟤네들이 우리한테 해코지라거나 달러를 뭐 약하게 만들거나 뭐 그러면은 못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막 금 사려고. 아. 중국이 금을 사 모아서 금값이 오른다는 게 요즘에 대세입니다. 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국 정부도 금을 사고 국민들도 금을 사고. 아 그렇군. 중국도 금 좋아하니까. 금도 좋아하고. 원래도. 그 달러를 좀 버리고 싶어하죠 이제 미국채를 버리고 싶어하고 금을 사고 싶어하고. 지금 또 우리 신화원 출출이는. 네네. 저는 저기 몇 년 전부터 여윳돈 생길 때마다 금을 사고 있는데 요즘 짭짤하네요. 고수시네요. 야 몇 년 전부터 샀으면 대박이겠네. 고수시네요. 저는 못 샀어요. 야 무슨 소리? 제가 알기로 축하월드 집에 가면 이렇게 금고 이렇게 옆으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열면은 이렇게 금괴 이렇게 양갱처럼 생긴 거 빠 막 이렇게 돼갖고 그거 양갱입니다. 금괴처럼 아, 생긴 양갱이에요. 양갱이에요. 아 양갱처럼 생긴 금괴가 아니었군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 양갱이었군요. 예, 색깔만 금색깔이었어요. 아 달디달고 아, 달디단 밤양갱이었군요. 샀어야 되는데. 아하 그렇죠. 봤죠 여러분 투자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아까 우리 신출출이처럼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예 이분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사체. 네, 무슨 소리세요 지금? 아 정하다 그럼 여러분 김민상 정말 능력자입니다. 왜, 개그가 재미없을 뿐이에요. 자 4706 출출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뉴진스로 유명한 민희진 씨가 또 어도 대표 이사직에 해임되면서 천억에 달하는 풋옵션도 잃게 됐다고 하던데 풋옵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 예, 또 민희진 씨하고 하이브하고 또 열심히 싸우고 있죠. 아 그러니까 그 계속 가더라고 이제는 이제 뭐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제는 법정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엄청난 변호사 분들이 이제 싸움을 벌이는 예 그런 화려한 법정 다툼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살짝 나도 그때 봤었는데 원래 네. 그때 민희진 씨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천억이 들어오는데 막 이런 얘기 했던 게 이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천억이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날아가게 생겼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도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거기 민희 씨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분을 하이브가 들고 있죠. 근데 하이브가 민희진 씨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당신이 들고 있는 지분을 뭐 일정 기간 내에 우리한테 팔면 천억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얼마가 되든 간에. 그치 비상장이니까 뭐 얼마가 상장은 아니었으니까. 아, 상장이 아니었어요. 예, 얼마가 되던 간에 맞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얼마가 되던 간에 너가 가진 지분 최소 가격 천억을 보장해 줄게라는 말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 기간 동안 풋이라는 게 팔 수 있는 권리거든요. 누구한테 풋 줄 수 있는 권리예요. 어디다 줄 수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팔 아니에요? 무슨 소리십니까? 하이브 쪽에 내 주식을 팔 수 있는 천억 원짜리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부럽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큰 건 부럽고요. 아니 그 창립 멤버니까 그때는 그랬겠지. 예, 예, 예. 근데 이사직에 해임되면 이것도 알아가요?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을 하면서 예. 풋옵션도 이제 주주간 계약이에요. 민희 씨하고 이 하이브하고 계약을 맺었겠죠. 그 계약을 지금 이제 뭐 파기했겠죠. 그럼 이 계약이 과연 파기가 되는 거냐? 이것도 같이. 이제 그 뭐 파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이번 사건이 거기에 해당이 되냐? 예를 들면 배임 같은 거 이게 배임인지 뭐 이런 걸로 예, 이제 뭐 다투겠죠. 그런 조항이 있겠죠. 제 계약서를 안 봤지만 네. 그럼 만약 법정에 가서 정말로 그런 계약 때문에 풋옵션이 없어진다. 그럼 민희 씨의 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이브에다가 자신의 지분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결국 법정 싸움 하는 게 중요하겠네. 그렇죠. 법정 싸움에서 이기면 권리가 살아나는 건데 그렇다고 천억이 없어진다고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도가 10조짜리 회사가 됐어. 그럼 천억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 갖고 있는 지분이. 다만 이 가격이 아무리 내려가도 이 미니멈이 최소가 있었는데 위로는 더 줘요. 위로는 열릴 수도 있죠. 인정이고. 예, 뉴진스 말고 어도에 또 다른 그룹이 나왔는데 예, 보이그룹 슈카를 딱 했더니 보이그룹 슈카요? 예, 글로벌한 그런 스타가 됐어. 그럼 뭐 10조짜리 기업이 되면은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예, 슈카를 영입하면 되지 않을까? 예,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은 거예요? 불러 주시면 가죠. 아, 어도로 아이돌. 아이돌 하고 싶다고요? 하이브도 가고 어도어도 가고 아이돌이라면 어디든지 네. 갑니다. 머리는 왜 갑자기 파마를 하신 거예요? 아이돌 돼 보려고.
예예. 살짝 안 까문 것처럼 보인다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 좋은 기분 타실까요? 이게 아이돌 컷입니다. 예. 아 그래요? 아 유민상 씨가 몰라서 그래요. 아이돌 컷 아니고요? 아 예. MZ하지 않으시네. 이게 예. MZ한 쪽은 이런 게 쫙 먹히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예.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래요. 예예 좋아요. 머리숱 많아 보이고 좋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정아 출처리가 요즘 광고로다가 채권 투자 아 혹시 또 이것도 안녕하세요 축하월드 전석재입니다 하고 광고했나요? 그거 사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하지 않는 게 아니라 광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나? 광고주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그거 많이 없어졌나요? 좀 어떤 거요? 축하월드 전석재입니다 하고 사기치는 거. 있지요, 아직도.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 자, 김정아 출출이가 요즘 광고로 채권 투자 이거 뭐 국채, 지방채, 특수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네네. 채권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채권 투자한다면은 큰 금액을 장기로 해야 되는 건가요?라고. 네네. 채권 요게 언뜻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저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채권, 네. 국채 나는 국채만 알아. 아, 지방채도 비슷하겠다. 네. 국채 나라에서 저기 돈이 필요해서 자기들한테 채권이라는 돈 나중에 돈 줄게라는 증서를 발행한다. 야 역시 유민상 씨 대단합니다. 개그 그죠? 빼고 정말 뭐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서당계가 3년입니다. 왈왈. 아 대단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샀다가 네네. 나중에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인정 다시 사줘준다. 문제는 어설프게 알고 있다. 어딘가에서 아니야? 구멍이 좀 난다는 아, 게 좀 아, 문제긴 한데. 거기까지 맞나 나라에서 예, 예. 파는 거? 채권이라는 거는 예.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나한테 돈 빌려줘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증서구나. 아마 각서 그러니까 같은 거. 대출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서 그러니까 저희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 은행이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의 신용당 그런 걸로. 예, 예. 어디가 돈이 필요하면은 나한테 돈을 빌려줘라고 하잖아요. 네. 국가가 돈이 필요해요. 그럼 저희가 국채를 사는 겁니다. 대신에 돈 빌려줄 사람하고 국채를 내는 거죠. 대신에 저희가 뭐 100만 원이든 1억이든 국가에 돈을 주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국가가 빌려가면서 너한테는 이자율 앞으로 3% 줄게. 아, 그렇게 따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증서가 이제 채권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증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채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가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니죠. 네. 기업도 빌려요. 기업이 예를 들면 나 100억만 빌려줄 사람 5% 줄게. 그럼 내가 100억을 빌려주고 5%를 3년 동안 빌려줄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채권이에요? 그건? 회사채. 회사가 빌려주니까 회사채. 삼성 이런 데도 그런 걸 해요, 그럼? 삼성은 돈이 많아서 채권을 잘 발행을 안 해요. 거기 이제 1위니까 그런 거 없고. 예. 아, 이제 중소나 이제 좀 대기업들도 거기서. 다 발행합니다. 아 그래요? SK도 발행하고요. 채권을요? LG도 발행하고 다 발행해요. 그거 돈 많은데 아니에요? 돈이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아, 그 더 필요할 때 있으니까. 예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채권은 괜찮겠네. 그렇죠. 꼭 그런 채권은 그럼 이자율이 좀 낮거나 그런 게 이자율이 조금 낮겠죠. 좀 위험한 기업보다는. 그렇지 확실하니까. 예, 국가가 제일 금리가 낮습니다. 우리가 그 국채라고 부르는 것들. 지방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채는 네. 지역 정부들도 채권을 발행해요. 예를 들면 서울시도 발행합니다. 아 서울시도 채권 네. 발행해요? 서울시도 돈이 필요하면. 아 그런 걸 어디 가야 사요? 그건 이제 어디서 보통 거예요? 기관들한테 수요를 받죠. 예를 들면 수요 조사를 저 같은 일반 사람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네. 수요 조사 같은 거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잘 없으시죠. 아 왜요? 금리가 좀 낮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또 번거롭고 날짜에 맞춰서 가기도 힘들고 규모도 크니까 우리는 채권 대용으로 정기예금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아 그냥 예금을 정기예금도 대단히 비슷해요 채권하고. 다만 다른 점은. 예금도 그렇지 내가 거기다 돈을 넣어놨으니까. 그렇죠. 내가 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은행에다가. 정기예금 내가 은행에다가 빌려주는 겁니다. 그치 은행이 그거 갖고 이자놀이 하는 은행이 거고. 은행이 이제 그 돈 갖고 굴리는 거예요. 아 그러네. 우리 은행의 신용을 믿는 거죠. 아 그러네. 은행이 그거를 우리한테 빌려주면 예금이라 그러고 은행도 채권 발행합니다. 은행채라고. 은행 또 따로 있어요 채권이. 은행채도 따로 있어요. 야 다 있구나 채권이. 다만 정기예금은 이제 중간에 판매가 안 되죠. 채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딴 사람한테 팔 수 있고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 요즘에 우리 정부가 그 하반기에는 지금도 이미 나와 있죠. 상반기부터 나와 있는데 개인 투자용 국채도 만들고 있어요. 아 드디어 이제 그냥 저 같은 아무 사람이나 살 수 있게끔 예 그리고 개인의 재산 형성을 자산 형성을 위해서 조금 페이버도 줍니다. 페이버가 뭐예요? 금리를 조금 더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세금에 조금 유리하게 해주던지 아 그런 식으로 예. 다만 살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아, 많이 그리고 이거는 그
중간에 매도가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길게 아. 가져가셔라 라는 측면으로 약간 아. 긴 정기예금하고 대단히 비슷한 이런 개인투자용 국채도 요즘에 선을 보였습니다. 아, 국채다 보니까 약간 예금에 가깝게 예금과 채권 중간에 어디쯤에 걸치는구나. 어디쯤에 있는 걸 만들어놨죠. 아. 그래서 요 질문 좋네. 네. 이 채권을 그러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채권으로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그렇죠. 좀 뭐 부실한 회사나 이런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예 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경우?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네. 친구가 네. 배를 째고 누웠어요. 그렇지, 그것도 날아가는 거지. 예, 네, 그러면은 내 돈 못 받잖아요. 똑같은 거다. 그럼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이걸 아. 흔히 디폴트라 그러죠. 아. 부도나는 거. 어음도 일종의 채권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 어음하고 채권하고는 차이가 있죠. 네. 채권은 그 발행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법률 같은 거를 충족시키면서 발행 요건을 만족하면서 발행하는데 네. 어음은 그냥 끊어준 거잖아요. 그냥 약속, 그냥 약속. 침 퇴퇴 뱉은 다음에 어음 증서에다가 아.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갚겠음 툭 하고 던져준 거니까 아, 조금 더 뭔가 신용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네. 굉장히 짧고 보통 훨씬 짧고 아. 신용도도 짧고 발행하는 대상도 훨씬 더 많고 아. 조금 더 규칙도 좀 없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네, 신태식 출출이 답변이 됐을까. 옛날에 어음 많이 했죠. 근데 어음이 맞아, 상당히 우리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많이 했습니다. 툭 하면 부도가 나거든요. 물건은 지금 줬는데 3개월 후에 돈 받아가라 아~ 1년 뒤에 돈 받아가라 이게 어음이잖아요. 야~ 실제로 물건을 줬는데 이 돈을 안 주고 뭐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어음을 보통 진성어음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네, 진성. 네, 이거 진짜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간의 거래 왔다 갔다 하는 어음이 아니라 내가 뭐 노동을 제공하던 상품을 제공하던 갖다 줬어요 내 물건을 석 달 후에 이걸로 받아오세요 하고 어음 받아왔는데 어음으로 아, 물건 떼어주고 어음으로 일단 받았는데 거기가 결국 부도해갖고 어음이 종이 조각. 저희 삼촌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삼촌이 가슴이 아파요. 발행하신 거예요? 받아오신 거예요? 피해자였죠 저희도. 아주 옛날에 한 20년 정도 전에 저희 삼촌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뭐 발행하신 분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어떻게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다 서로 눈물 빠다네. 어려웠죠. 아, 예. 아, 나, 자 그리고 이 원호 실출이가 채권이 너무 어려웠는데 머리에 쏙쏙 이해가 됩니다.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어이구 감사하다는 말까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채권은 사실은 복잡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지만 네. 쉽게 들어가면 그냥 정기예금하고 비슷하게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고 중간에 팔 그렇지. 수도 있다. 그렇지. 그리고 운이 좀 좋은 걸 잘 살피면 세금으로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국채 중에 국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것도? 조금 어렵지만 회사채도 약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품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그렇지. 되고요. 여러분들 위한 상품은 증권사에 연락하셔도 되고 국고채 같은 경우는 네. 비교적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국고채는 어디서 접근하는데요? 국고채는 여러분들이 HTS에서 보시면은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통한채나 아, 증권 쪽으로 가야 되나? 국고채 거래하는 그 칸이 있고요. 다만 그게 효과가 좀 없다 싶으면은 지점에 전화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뿅. 자 유베라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오늘 경제 인기 유튜버 슈카씨 모시고 월간 슈카랑 함께 했는데요. 761호 출출이가 지식을 먹으니까 이제 뇌가 배불러 가고 있어요. 와우 슈카님 감사해요 라고 제가 꿀디보다 낫지 않습니까? 꿀디는 배를 불려주지만 저는 뇌를 불려줍니다. 아 뇌랑 배를 같이 우리 둘이 그렇게 해서 힘을 합쳐서 같이 가자는 거죠. 힘을 네. 합쳐서 유민상 프로만 잘 되고 있네요. 네. 무슨 소리 자기 거 잘 되고 있으면서 자 박수경 출출이는 야 이런 정보를 2시에 듣다니 경제 상식이 진짜 고팠는데 채워주시네요. 너무 좋아요. 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민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외로움 타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가을이 이제 와요. 네. 뭐 어차피 근데 뭐 슈카 씨는 뭐 결혼해서 애기 아빠지만 휴가도 못 가고 뭐 그러고 있는데 뭐. 저렇게 말은 하면서도 은근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요즘 유민상 씨 마음에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지원하세요. 뭘 지원을 해요 지금이 우리가.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뭐 시험이에요. 자, 아 그리고 우리 앞에서 돌발 퀴즈 하나 내드렸었죠. 네.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이 적은 집을 골라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 방식. 주가 씨 이거 정답 뭡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나 많이 하셨죠. 당연히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을 노린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갭 투자였습니다. 예, 이걸 많이 하셨다고요? 누가 이걸 많이 해요? 예전에 우리 국민 예. 여러분들이 다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때는 그렇게 다 돈 벌긴 예, 했겠지. 예.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박정현 5899 그리고 7988 요 세 분께 전통 수제과자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 슈카 씨 또 한 시간 동안 둘이 또 열심히 얘기해 주셨는데 소감 한번 해 주시죠. 여러분 뭐 충고하실 거라든가. 예, 여러분 노래 나오는 시간에도 유민상 예. 씨는 끝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노래 나왔을 때 더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지금 그거 얘기도 못했어. 고버스. 아까 유민상 씨가 고버스 쇼 포지션을 그거 쇼시니까 단타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롱쇼 그런 뜻이 아닌데. 네. 다음에 우리 그것도 한번 얘기해요. 거꾸로 가는 거 뭐냐, 뭔 시장이냐. 아, 고버스요? 네. 아, 그렇죠. 여러분, 고버스도 국장이다 이거 얘기해야지. 아닙니다. 우리 국장은 올라갈 겁니다. 코스피 3초 멀지 않았어요. 좋았습니다. 슈카 씨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러.